34번은 약간 응용이 된 겁니다. 약간 응용, 약간 응용됐는데, 재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풀이 제일 끝에 보시면은 SD 빼기 SAR 빼기 SB 더하기 SA by B라고 되어 있는 그 공식인데, 이 공식을 따로 외우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도를 해낼 수 있습니다. 유도를. 진짜 유도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은 AR21, BAB, E2 이렇게 있잖아요. T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A 곱하기 R을 어떻게 계산을 하라 그랬냐면, S, A 곱하기 R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뭘 구하라 그랬죠, 근데? E2 이걸 구하라 그랬죠, 이거. 이건 차감해서 구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차감 한번 해보겠습니다. SE2는 STS 빼기, STS 빼기. 다 빼면 되죠? 뺍니다. SA, SR, 위에서부터. 빼기 SE1이라고 적어도 되고, SA 곱하기 R이라고 적어도 되죠. SA 곱하기 R. 그 다음에 또 빼기 SB가 있고, 그 다음에 SA 곱하기 B가 있죠. 그죠? 여기까지 다 빼면 되죠. 근데 SA 곱하기 R을 어떻게 나타내면 SAR 빼기 SA 빼기 SR이죠. 그죠? 이렇게 나타내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걸 빼고 이걸 빼고 이걸 빼고 이걸 빼니까 다 빼는 거 맞죠? ST에서 빼라. ST에서 다 빼는데, 다 뺐다. 이 뭐가 잘못했죠? 자, 나열합시다, 나열. 지워버리고. 확신을 가지고 봅시다. SA, 빼기 SR, 빼기 SAR, 빼기 SA, 빼기 SR, 빼기 SB, 빼기 SAB. 뭐가 없어져야 되는데? SAS. 자, 요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없어집니다. SR이 또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었죠? 그럼 ST 남고, 마이너스 SR 남고, 마이너스 SB, 마이너스 SA by B가 남았죠? 그게 지금 솔루션 제일 끝에, 제일 끝에 바로 윗줄에 있습니다. ST 빼기 SA, 그 다음에 SR, SA 곱하기 R, 마이너스 SB, 마이너스 A by B.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제일 끝에 있는 거네. 제일 끝에 있는. ST 빼기 SR 빼기 SB 빼기 SA by B. 예. 결국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4번도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